아, 근데 지금 게임 너무 불편해. 님들, 제가 이번에는 진짜 마우스 패드 이런 땐 바꾸려고 두번 하거든요? 들어가나요?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 패드가 진짜 이게 해져가지고 이제는 뻑뻑해. 안 미끄러져, 아예.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는데, 이 뭐지? 자동차, 은색 자동차 그림. 노란색 마크 있는. 이게 같은 패드여도 다르거든요? 마크 있고 없고 따라서 감도가. 마크 없는 건 나도 많은데. 혹시 있으신 분, 상태 좋은 거 있으신 분. 개당 10만원 정도에 매입해드립니다. 솔직히 이거 5천원짜리거든요? 근데 단종돼가지고. 근데 내가 볼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. 이거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. 은색 자동차 그림 아니거나 노란색 마크 없으면 안 사요, 그리고. 이번에는 진짜 바꿔야 돼. 이거 지금 어쩔 수가 없어. 나 지금 진짜 마우스 너무 불편해, 지금. 그래서 원래 딱그 롤드컵 4강 끝나면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많이. 아,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게임을 못 하겠어. 아, 맞다. 아까 그거 리플 좀 봐야겠다. 카이사 놓친 건지 안 놓친 건지. 이거 봐. 여긴데? 와, 이렇게 왔구나. 보이긴 보였네. 진짜 0.1초. 아니, 그래서 세나가 보여가지고, 아, 세나 오는 거한대 때려줘야지 하고 일로 가는데, 뭐 이상한 게날 때리는 거야. 와드 있는 거 알았나, 상대는? 몰랐는데? 아, 심지어 여기 위에 신짜오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었는데, 그것도 맞았어. 와, 너무 추잡하다. 아니, 세나 2가 이렇게 되는구나. 호호. 그럼 그렇지. 내가 놓칠 리가 없지. 일반적인 경로로 왔으면. 아, 근데 패드를 아예 바꿀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. 이 패드가 한 반년 정도 쓰면은 쓸려서 마모돼, 다. 근데 단종된 거라 막 10개, 20개 이렇게 사놓을 수가 없으니까. 예를 들어, 이제 지금 패드를 바꾸는데 성공하면은 그것만 이제 한 30장 사두면은 평생 걱정이 없으니까, 이런 변화에 대한. 아, 너무 우울하다. 나 진짜 너무 우울해. 이번 슬럼프 뭔가 극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 마우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, 이제. 마우스 밑동이 문제인 거면 어떡하지? 패드 바꾸는데도 또 적응하는 시간 필요하고. 아니, 안 팔아. 인터넷에서. 절대 안 팔아. 절대. 예전에 얼마나 뒤져봤는데. 1500원에 팔면 네가 사서 나한테 10만원에 팔아. 그거 풀매수 때렸다가 내가 안 사면 어떡하려고. 다른 사람은 함부로 못 사지. 어? 안 사면 그냥 돈 땅바닥에 버리는 건데. 아니, 그리고 지금 바꿀까 말까를 심지어 고민 중인데. 이거는 거의, 어? 아니, 위험수당이 너무 높아서 그 투자 못하지, 보통. 저 뭐지, 그래서 지금. 저 지금 솔직히 롤 하면 안 되거든요, 지금 상태로. 지금 존나 못해요. 거의 아, 내 이거 기량의 절반도 아니잖아. 안 나와. 어떤 새끼야? 누나 제배네. 그래서 패드 바꿔도 안 바뀌면 마우스 밑동도 한번 바꿔야 될것 같은데, 마우스는 도저히 못 바꾸겠고. 그래서, 아, 모르겠어. 이번에 진짜 뭔가 드디어 끝인 건가?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, 갑자기. 저는 롤 못해지면 바로 방송 그만두기로 약속해가지고 진짜 끝이에요, 그러면. 아니, 근데 정말로 마우스 패드가 문제인 걸까? 뭔가 이게 확신이 안서할 때마다. 아니,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야, 무조건. 왜냐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감각이 바뀔 리가 없어, 며칠 만에.
어딘가 하나 문제가 생긴 거야, 그냥 외적으로. 근데 자세나 그런 거는 바뀌기가 좀 힘든 게 내가 다 이미 수치화를 해놔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자세는 바뀔 수가 없어. 왜냐면은 오른쪽, 왼쪽, 그리고 높이 이 세 개를 고정해두면 자세는 이제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자세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됐고, 그러면 마우스가 불편한 게 패드의 마모 혹은 마우스 밑둥의 마모 두 개 중에 하나인데, 마우스 밑둥은 외관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지금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패드의 마모에 걸고 마우스 패드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. 굉장히 논리적이죠, 이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. 그래서 진짜 패드 바꿔보려고, 좀 좋은 걸로. 만약에 지금 쓰는 패드 한 5개 이상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고, 그래도 안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. 카밀이면 특패지. 그래가지고 뭐지? 아무튼 패드 바꾸면은 적응하느라 좀 못 올 수도 있어요. 나 지금 게임을 하면 안 돼. 그리고 사실 지금 상태 엄청 안 좋아. 한 판이라도 지면 그만해야겠다. 아니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안 키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. 내가 제일 슬퍼. 난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다니까.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이게 잘 안 되면.